경북도청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인데, 최근 아파트 용지 6필지가 추가로 분양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우방 아이유실 현대 아이파크가 경북도청 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현재 건설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는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잇따라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축 규모는 모두 합쳐 2천 가구에 달합니다. 허업을 파는 짓는 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돈을 던지 넣는다 그러면 굉장한 두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좋은 층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도청 신도시 1단계 부지에 공동주택용지 6필지 22만 5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분양됐습니다. 이미 신도시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호반건설, 우방 등 3개 건설사가 낙찰받았습니다. 위치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부지 주변입니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30개 건설사가 참여해 최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 5대 1 정도 경쟁이 됩니다. 조기 착공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우리 미리 발급해줘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분양된 아파트 용지의 건축 규모는 3,700여 가구. 빠른 곳은 오는 9월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연말 경북도청 이전이 점점 다가오면서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